안녕하세요. 그레고리 천입니다. 피렌체는 여섯 번째 영상이 되었네요. PT 궁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라티나 미술관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팔라티나 미술관은 28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예전에 사용됐던 궁전의 방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서 궁전의 모습과 미술품들을 같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객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 다른 여행객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이 회화 작품들 위주로 있는데요. 여기 지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갈레리아 팔라티나. 여행 가시면은 이 지도를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요. 자, 먼저 이 살라비앙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이 패션 쇼가 처음 벌어졌던 장소였다. 이탈리아 하면 패션 산업이, 여자들의 패션은 프랑스 파리가 유명하지만은 남자들의 패션은 이탈리아이잖아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참 옷을 잘 입는다. 이 피렌체는 일관계로 오신 분들 많은데요. 이 전시회가 있어서 PT 우오모, 남성복 전시회, 신사복 전시회, 또 PT 빈보, 아동복 전시회.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구찌 패션쇼가 이 궁전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요 소녀시대 그 수영씨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 행사를 빛내주었고요. 예, 전시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패션업에 종사하시는 뭐 디자이너들이 참 많더라고요. PT 우오모, PT 빈보에 꼭 참석들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 궁전을 처음 지었던 PT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PT 빈보, PT 우오모.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반인 반신. 12가지 고비를 겪고 나서 신이 되는 힘의 대명사가 바로 이 헤라클레스. 일단 무엇보다도 이 PT 팔라티노 미술관은 이 메디치가 200년을 살았던 궁전의 저택에 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이 작품들이 대부분 초상화들이에요. 메디치가의 초상화들이 많은데요. 액자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가스토네, 잔 가스토네라고 하는 4살 동생이네요. 안나 마리아 루이자. 오빠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동성 연애자였죠. 지금 뭐 메디치가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 이제 이 사람 때이 대가 끊김으로써 안타까운데요. 천장이 높아서 샹드리에가 참잘 어울리죠. 술의 신 바쿠스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수스라고 이야기하죠. 1세기, 2세기경에 바로 로마 시대의 작품들, 조각 작품들이 이 메디치가의 큰 저택이 있었어요, 로마에. 거기 이제 수집해 놓던 작품들을 가져와서 이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요 탁자, 테이블 한번 보세요. 요 하나하나 대리석으로, 일단은 모자이크는 규칙적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돌을 박아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다면은, 이 모자이크 기법은 아니고 일단 그더 어려운 기법이에요. 사실 이 이탈리아의 그 중부지의 토스카나주에서 나온 기법인데, 이 PT 궁전 0층에 이 보물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오피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대리석을 대부분 이용했지만은 그 색깔을 맞출 수 없는 경우들은 청금석도 이용이 됐고 또 호환석도 이용이 됐고요. 이런 보석들을 이용을 해서, 보석도 보석이고 돈도 돈이지만은 이 숙련된 기술과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색깔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작업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까뽀라보로라고 하죠. 자, 피꼴로 이 미켈란젤로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이네요. 지금 아주 굉장히 열심히 조각하고 있어요. 15살의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위대한 자 로렌초라고 하는 메디치 가문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수양 아들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천재가 되는 미켈란젤로는 사실 메디치 가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없었고요. 왜 그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딱 그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예술가로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로렌초의 집에는 후에 교황 레오 10세가 되는 로렌초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촌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는 같은 또래예요. 이 교황 레오 10세하고는 동갑이고요. 이 교황이 되면서 로마로 가면서 미켈란젤로까지 또 날개를 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헤라클레스 방에 들어와 있어요. 이 도깨비 방망이 들고 12가지 고비를, 그 고비의 한 장면 장면들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반인 반신. 그 전문 용어로는 세미디오라고 그래요. 반쪽짜리죠. 이 어린 헤라클레스 뱀에 물려 죽으라고 그 어린 헤라클레스 앞에 뱀을 한 광줄이 갖다 놨더니 이 뱀에 물려 죽진 않고 이 어린 헤라클레스가 뱀을 찢고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뱀을. 그 한 광줄이 그 뱀을 다 찢어 죽인 거예요. 많은 신들이 봤을 때 얘 이상한 애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12가지 힘든 고비를 줘보자. 그 고비 겪고 나면 신 만들어주자. 12가지 고비를 겪고 나서 신이 되는 힘의 대명사가 바로 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마른 벽에 그림을 그리는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면 젖어있는 회반죽 위에 아까 그 테이블을 장식했던 그런 보석들이 갈려서 또 색깔을 맞출 수 있다면 물론 대리석을 주로 썼고요. 색깔을 찾지 못하는 것들은 이 보석류들이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보석이 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나 성모 마리아 급이 있는 사람들은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청금석이거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작품이 또 나오네요. 저 앞에 둥그런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성모상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바르톨리니 똔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똔도라고 하는 말은 둥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똔도라는 원형 그림을 르네상스 시대의 그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필리포 리피는 뒤에 뭐 라파엘로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또한 똔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원형 그림의 원조격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보티첼리 작품들 보면은 이 필리포 리피 이 스승의 그림과 아주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필리포 리피는 사실 아주 우아하고 아주 세련된 더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 상도 그렸고요. 성모의 자유로운 눈빛과 그리고 아기 예수의 호기심 어린 눈에 교차하고 뒤에는 일을 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와 비즈니스,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서는 언제나 편하게 결합되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그림들의 이 시대부터 이렇게 그림들의 뒷배경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팔라티노 미술관에서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제자 보티첼리가 나오네요. 이 보티첼리 하면은 그 우피치 미술관의 최고의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봄이라고 하는 작품, 필리포 리피 스승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고 여인들을 잘 그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보티첼리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 그 시모네타라는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한 유부녀를 좋아했던 거죠. 진짜 연애가 중계에 나올 법한 그건 필리포 리피 이야기, 보티첼리 이야기, 라파엘로 이야기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시모네타의 얼굴인데요. 그래서 벨라 시모네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작품의 제목을 또 젊은 여인의 초상이다 라는 제목으로도 부릅니다. 자, 이 카라바초의 그림도 팔라티나 미술관에 있는데요. 명암의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 사람도 뭐 추적 60분? 뉴스타파에 나올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명함의 천재답게 잠든 큐피터입니다. 에로스. 여기 정말로 아기가 내 옆에서 자는 것처럼 아주 꿀잠을 자고 있네요. 에로스는 화살을 가지고 다니죠. 저 왼손에 화살 하나와 화살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사랑의 화살과 그 사랑을 증오하는 화살이죠. 그 아폴로와 다푼에 바로 이 사랑을 빠지는 화살을 맞았고 사랑을 증오하는 화살을 맞았잖아요. 이 카라바초의 그림들은 이탈리아 전국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교황의 손이 닿지 않는 살인자로서 도망을 치다가 시칠리아에서 배를 탄 몰타라고 하는 곳에 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아주 넋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을 그려내는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살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싱크가 생긴 것들은 자막 처리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도나텔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겔란젤로도 그렇지만은 이 도나텔로의 그 청동 작품 중에 그 유명한 유디트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자르는 장면에 크리스토파노 알로리라고 하는 그림과 지금 요 그림이 한 점 나오죠. 아르테미시아 젠티리스키의 유디트. 아르테미시아 젠티리스키는 유디트를 1618년에서 19년까지 2년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그 여류 화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여류 화가로 그 불릴 만큼 남자밖에 없는 화단에 나타나서 아주 경탄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종교화는 여성의 능력밖에 일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에 그녀의 등장은 더욱 화제가 되었고요. 그녀가 주문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나텔로의 그 유디트 청동 작품을 보고 용기를 냈어. 여인의 얼굴은 자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그렸고요. 그 바구니에 담겨진 잘려진 머리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스승 타시의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녀의 용기로 결국 타시는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제목으로 피렌체에 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400년 전에 바로 이 미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팔라티나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오히려 로마보다 라파엘로 그림은 이 피렌체, 팔라티나 미술관에 아주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파엘로의 최고의 걸작이었죠. 의자의 성모상이라고 해서 성모상 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 편집하면서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게끔 확대해서 요 사진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사실 라파엘로는 그림 좋아하고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더 좋아했죠. 이들의 표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모 마리아 상의 아주 온화한 눈빛과 좀 세련된 이 얼굴. 작품은 사실 그 라파엘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7살에 단명을 했고요. 그 고향 우르비노에서 태어났지만은 라파엘로 유언에 의해서 로마의 그 판테온 신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으로 이 서명의 방이다라고 하는 곳에 그려놓은 율리우스 2세의 초상인데요. 이 티치아노가 그 그림을 베낀 겁니다. 모작입니다. 진본은 아니고 그래도 티치아노가 베꼈으니까 다른 그 카피본하고는 또 틀리겠죠. 자, 오른쪽에 앉아있는 성모상이 다시 보이고 왼쪽에 잠깐 보세요. 이 공작의 성모상이다라고 불리는 이 대공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게끔 또 다른 그런 그 기법을 쓰는데 다른 기법 하면 이 얼굴 표정들을 한번 보시고 이 옷 입은 라파엘로 스타일하고는 조금 더 틀려요. 화면을 좀 크게 이렇게 해드리면 자, 이 인물들 보면 어떻게 보면 필리포 리피, 보티첼리 그림 같기도 하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한 5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피렌체에서 공부를 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레오나 다빈치를 가장 좋아해 존경했었다라는 내용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대공의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레오나 다빈치 그림을 이렇게 카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술가들이라고 뭐 자기 창작해서 그러는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 베끼다 보면 또 창조가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액자를 앞으로 세워놓은 거 그림 더 잘 보라고 관람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위치까지 이렇게 바꿔서 이 액자를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는 액자가 아니고 또 이 끝머리 쪽에 끝에 쪽에 나오는 물론 빛이 더 강하면 요 왼쪽에 있는 액자도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베일을 쓴 바로 이 또 성모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성모상이나 얼굴이 좀 같지 않아요? 아테네 학당 안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여인 하나가 있는데 바로 라파엘로가 숨겨놓은 라파엘로는 평생에 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마르게리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루벤스는 명암을 통해 그림이 더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가들은 빛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첫 번째이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두 번째이고 이 세 번째는 천사나 이 초월적인 신성이 뿜어내는 금빛 광이라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빛은 햇빛, 달빛, 별빛, 이 촛불 등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의 빛은 진리의 빛, 명예, 명성, 영광, 이 학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 번째 빛이 가장 어려울 건데요. 이 천사나 초월적인 신성이 뿜어내는 금빛 광이라고 합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이 빛들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이 작품을 빛내고 그가 빛의 화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런 종교화 안에 성모 마리아 안에 성모 마리아 상을 그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그렸다? 이거는 중세 때는 능지처참 당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피렌체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신중심의 모든 것들이 성서의 내용만 전달만 하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 자기의 생각을 담고 인간의 아름다운 표정을 담고 바로 이 르네상스가 출발하는데 신플라톤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위대한 자 로렌초에 의해서 또 코즈모 1세에 의해서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사실 시민정부로서 이루어진 공화정이었던 피렌체는 사실 말로만 공화정이었지 미켈란젤로도 사실 다비드상을 조각함과 동시에 그 시민정부 세력의 오다를 받아줌과 동시에 메디치와 등을 지게 되는데 피렌체의 시민들이 이끄는 자유가 라 리베르타 이 전방송의 사진으로도 크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산타크로체 성당 산타 노벨라라고 불리우는 성당 이렇게 다음 영상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레고리 천과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42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